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주량이 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술을 먹다 보면 처음엔 잘 못 먹었는데, 소주 반 병밖에 못 먹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소주 한 병까지 먹게 됐다, 주량이 늘었다 좋아하는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량이 늘어나면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은요, 약 위에서 20%가 흡수가 되고요, 소장에서 약 80%가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흡수된 알코올은 간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간에서 거의 90% 정도의 해독을 일으키게 되죠. 간 기능에 상관없이요, 알코올 해독은 사람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알코올 해독 능력은. 왜 그러냐면 그 알코올 해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소들이 필요한데, 그 효소의 능력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알코올이 한번 분해가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또 한번 분해가 되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자, 이 아세트산은 인체에 그래도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분해가 되면 된 거죠. 근데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가는 중간 단계, 이것을 바로 알코올 분해 효소, ADH라고 부릅니다. 이 효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트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 여기에 필요한 효소가 바로 ALDH,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 효소가 얼마나 잘 작동하냐에 따라서 잘 알코올이 분해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요, 이 앞에 알코올 분해 효소보다 이 뒤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적게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코올이 중간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고, 이것이 아세트산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많이 쌓이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숙취가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1급 발암물질인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가슴도 뛰고 얼굴도 빨개지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껍고 여러 가지 증상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유전적으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요,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숙취가 없이 술을 잘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량은요, 바로 여기서 결정됩니다.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얼마나 많이 나온 사람인지, 적게 나온 사람인지, 여기에 따라서 주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량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술을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보다 술도 잘 먹게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을 하죠. 그리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술을 많이 못 먹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늘었다, 그래서 잘 먹을 수 있게 됐다. 자, 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ALDH,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효소가 늘어나냐면,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술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 갖고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간에서 이걸 해독하는 시스템 중에서 다른 해독 효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신 일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이 다른 이 해독 효소는요, 좀 특이하게도 이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술을 안 먹으면 다시 또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효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량이 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정상적인 해독, 바로 ALDH,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해독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다른 분해 효소에 의해서, 다른 해독 효소에 의해서 과정을 거치게 될 때는 이 과정에서 안 좋은 물질이 같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세포들을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많은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그렇죠,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술이 늘었다고 자꾸 드시는 거는 매우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술이 늘었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술을 자주 마셔서 뇌가 술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요, 주량이 는 것으로 착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량이 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미 뇌세포와 또는 간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뇌가 술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미 뇌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량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해독하는 그 주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량에 맞게끔 술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얼굴이 빨개질 때 계속해서 술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이런 병에도 잘 걸린다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LDH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술을 계속 먹게 하면 여러 가지 암에도 잘 걸릴 수 있다. 그 영상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나름대로 자기 주량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담, 나의 주량은 얼마 정도 되는데 또 이것이 좀 늘었다 또는 줄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서로 공유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술 주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량이 늘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주량이 늘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몸에 안 좋은 사인, 오히려 위험한 사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